네, 이상현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덩키 왔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포인트. 덩키. 파도는 이 정도입니다. 보기보다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어요. 오늘 일기예보와 살짝 다르게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당히 많이 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높은 자리에서 하다가 한 3마리 정도 잡고 바람이 너무 세갖고 초반에 그 제가 12시에 도착해서 지금 해가 저렇게 떠 있는데 한 3시 반쯤 됐거든요. 이제 심화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도 저쪽 끝에 제가 전에 그 동영상 몇 번 찍었던데 저기서도 한 3마리 정도 잡고 여기서가 이제 한 5마리 6마리인가 나오고 저쪽에서 말고 요쪽에서 한두 마리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파도도 쎘고요. 파도가 뭐 없는 게 아니고 센 편이었고. 자, 입맛을 5마리에다가 또 웅덩이 여기 둘 저기 셋 이렇게 해서 10마리. 자, 아무도 없어요. 걔네들 오해들 하시니까. 아, 오늘의 설명을 드리자면 파도가 없을 줄 알고 좀 잔잔한 그걸 예상하고 왔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와일드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오늘은 블랙만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1.5호하고 3호 그쪽 이렇게 세팅해서 왔고요. 오는 거는. 그리고 아, 되는 내내 VIP께 썼고 합사 시마노 파워풀 5kg짜리 그거 썼습니다. 대하고 로드 줄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뭐 네, 중요하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왜 오늘 이 장소를 선택했느냐, 이곳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왜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했지만 왜 이런 데서 낚시를 안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플로팅 계열 줄로는 잡기가 힘들죠. 그래서 계속 트라이는 해보셔야죠. 언제까지 그 시즌이 하버 이런데 먹지 말라고 경고판 붙었는데 그런 데서 한두 마리 잡고 열몇 명씩 가갖고 두세 마리 잡으면서 그게 낚시 잘하는 것 마냥 다이바 뭐 이런 거 쳐 입고 찍고 사진이나 찍고. 아, 참 부끄럽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낚시 개망신 다 시키고 한국에서 좀 한다는 프로들 와갖고 여기서 병신짓이나 하고 자빠갖고 3호줄이면 충분하다고 와서 드라마 빵빵 터트리긴 하고 한 마리도 못 올리고. 에이,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여기는 시드니까 호주니까 이 큰 넓은 바다 에? 가리는 섬들 하나도 없잖아요. 섬이 그냥 직방으로 날아온단 말이야. 이런 파도 이런 바람 맞아가면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한국처럼 그 잔잔한 데서 낚시하는 거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어요?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졌으면은 변화하셔야지. 왜 이렇게 변화를 안 하죠? 변화하는 게 두렵습니까? 못 잡을까봐? 처음에 저도 못 잡았어요. 좋은 사부님 만나고 좋은 사람들에게 많은 조언 얻고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지. 하여튼 여러분들도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호주 시드니라는 거를 항상 잊지 마시길. 이상